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카우스그룹의 지미입니다. 이 짧은 비디오를 통해서 VLA 2.0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레이가 굴절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통과하게 되면 빛의 여러 기본 구성 요소들이 분산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코아스틱에서 여러 흥미로운 색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VLA 2.0에서는 VLA 매테리얼의 새로운 기능으로 이 효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테리얼 에디터를 열어서 VLA 스탠더 매테리얼을 열어보면 새로운 두 가지 옵션을 리플렉션 섹션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 디스퍼션, 즉 분산을 활성화 및 비활성화하게 해주는 체크박스가 있고, 압이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보게 될 디스퍼션의 양을 나타냅니다. 수치를 크게 하면 분산 영역이 줄고, 수치를 작게 하면 좀더 자연스럽게 분산 영역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냥 디폴트 수치로 두게 되면 리플렉션의 IOR 값에 의한 물리적으로 정확한 디스퍼션을 굴절 오브젝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씬을 열어서 이 옵션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 간단한 씬에서 물에 의해서 작은 자갈들 위해 생성될 코아스틱의 새로운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씬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간단하게 셋업되어 있는지 알수 있는데, 두 개의 오브젝트 중 하나는 바닥을, 다른 하나는 애니메이션 되고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적용되어 물의 표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V-Ray 선에 의해서 빛을 받고 있는 렌더링 될 뷰는 V-Ray 피지컬 카메라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렌더 셋업에서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을 체크하면 코아스틱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두 매테리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의 자갈을 위해서 스탠더 V-Ray 매테리얼이 사용되었는데, 단지 디퓨즈 컬러의 자갈을 위한 면만 사용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물을 표현해 주기 위한 매테리얼에는 반사에 완벽한 하얀색이 사용되었고, 프레넬 리플렉션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하얀색이 굴절에 사용되었고,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은 1.33이 적용되었습니다. 우선은 보시는 것처럼 디스퍼션은 꺼져 있습니다. 그럼 이미지를 렌더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코아스틱 포토맵을 생성하고, 다음으로 렌더되는 이미지를 보면 완벽하게 하얀 코아스틱이 생성된 이미지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디스퍼션 옵션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다른 파라미터 수치가 크게 적용되어 있는데, 이는 약간의 디스퍼션을 좁은 영역에서만 보이게 합니다. 우선 이 상태로 다시 렌더해 보겠습니다. 다시 코아스틱 포토맵을 생성해야 하는데 며칠 정도 소용될 것입니다. 이제 이미지가 렌더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아스틱이 좀더 컬러풀해진 것과 같이 분산 효과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렌더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그 효과를 보기 위한 전체 애니메이션 렌더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이미지가 렌더 완료되면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씬은 조금 더 복잡하게 셋업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굴절이 적용된 오브젝트가 있고, 또한 라이트 소스를 위해서 다이렉트 라이트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가지 종류의 뷰를 위해서 서로 다른 카메라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라이트에 애니메이션을 주었습니다. 매트리를 확인해 보면 비슷한 셋업을 볼수 있습니다. 디스퍼션을 켜놓았는데, 앱의 수치를 좀더 넓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낮춰두었습니다. 이번 케이스를 위한 조금 다른 세팅은 Environment에서 볼수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은 두 효과를 추가해 두었습니다. V-Ray Environment Fog는 공기 중에 코아스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가하였고, V-Ray 2는 엣지의 라인을 위해서 추가했습니다. 렌더링하기 전에 라이트 소스를 제대로 작동시켜주기 위해서 조절해 두었습니다. 렌더 버튼을 눌러주면 며칠에 걸쳐서 코아스틱 포토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파이널 렌더 이미지를 볼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벽한 글로우매틱 코아스틱을 생성하는데 13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다른 카메라를 통해서 렌더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에 퀘스틱 포턴맵을 생성한 후 이미지를 랜더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전체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짧은 데모 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미털 크리스티브 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